보림사 철불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보림사 철불은 지금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9세기에 조성된 철불입니다. 그때 9세기에 신라 말기인데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이 불사가 이루어질 때 이런 철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철불이 조성된 배경에는 그 청동불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비용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았고요. 이런 대작불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 나온 게 조금 더 저렴한 재료인 철을 이용한 불상들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이 불상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 팔 뒤쪽에 여덟 줄로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 왕에게 허락을 구해서 이 철불을 조성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명문은 불상의 몸에 직접적으로 새겨져 있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거는 너무나 정확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신라 그 현인왕 제위 몇 년, 3년인가 그래요. 그게 서기로 따지니까 858년? 그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글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미술사적이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료로 여겨지는 그런 불상입니다. 이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도상적으로는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은 지금 수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왼손에 검지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왼손에 검지를 감싸고 이런 모습의 수인을 하고 있는 부처님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직원인을 한 수인 부분인데요. 저 부분을 보시면 이 양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공간을 표현하는 게 떨어진 거를 주저하는 게 붙어 있는 거 주저하는 것보다 한 4배 정도는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덩어리로 몸에 붙어 있을 때는 틀뜨기가 굉장히 간단해요. 요만큼 떨어져서 있는 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속에 또 다른 틀을 한 몇 개를 더 떠서 껴놓고 빼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 이 장인들이 구현해내는 데는 이 떨어져 있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라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아주 잘 보여지는데요. 양쪽 손이 몸에서 떨어져 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저런 공간을 표현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붙여 있으면 훨씬 만들기가 편해져요. 제가 예전에 축서사에 비로자나불 이야기할 때 그거는 석조 비로자나불인데 그것도 몸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돌도 마찬가지로 그냥 붙여 있는 거하고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거 그거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장인이 그 부분을 얼마나 조심해서 깎아내야만 끄트머리 요만큼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간을 표현하는 게 붙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듦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이 작품을 얼마나 더 이 장인이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옷은 우리 석굴암 부처님은 왼쪽 어깨를 덮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여기는 양쪽을 다 덮고 있는 그런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보통은 통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쪽을 다 덮고 있다고 해서 통으로 덮고 있다고 그런 통견의 의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옷주름 같은 것들 표현해 놓은 것이 불상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투박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옷주름 요 겨드랑이 쪽이라든가 가슴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옷주름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몸체를 따라서 가다가
없어지고 가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깊어지는 자리는 옷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올라와서 살과 맞닿는 이렇게 살이 풍성해지는 이런 자리에서는 옷주름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게 이 조각하신 분이 옷주름의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벽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우리 얼굴 표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얼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하고 특히 콧날이 각이 딱 서서 윗면과 옆면이 만나는 이 눈썹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라인이 각이 딱 서 있고 그리고 눈매 같은 경우에도 눈도 굉장히 볼륨이 크게 이렇게 두툼하게 돼 있고 이 안쪽에 보면 좀 특이한 게 눈동자의 그 위치가 있는 그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통 철불이나 불상들이 이렇게 눈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이제 개안을 한다고 하는데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각에서 저렇게 선명하게 딱 표현하는 경우들이 잘 없어요. 저 시대까지만 해도 석굴암 부처님도 우리 눈동자 파져 있죠. 그런 것들처럼 아마 신라 시대에서 쭉 내려오면서는 거기에 뭐 채색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상호를 이제 조각으로 다 표현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 나발, 우리가 그 부처님 머리에 있는 소라형 머리카락, 저걸 나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저 나발이 너무나 강력하게 이렇게 쭈뼛쭈뼛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저런 것들을 어떻게 다 주조로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이 작가로서의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